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실험적인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구워먹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인데 펀치로 이렇게 샥 해가지고 구워먹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설탕, 계란인자, 물엿, 물, 판젤라틴. 판젤라틴은 물에 불려주세요. 레시피에는 5장인데 집에 4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해볼게요. 설탕, 물, 물엿을 넣고 꼭 젓지 마시고 약불로 천천히 끓여줄게요. 끓이는 사이에 바로 머랭을 쳐줄 거예요. 네, 머랭을 이렇게 쳐주셨으면은 온도계가 있으신 분들은 120도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약간 걸쭉한 상태가 되면은 불을 끄고 휘핑하면서 조금씩 시럽을 넣어주세요. 불린 젤라틴은 물기를 꽉 짜주시고요. 중탕을 해서 녹여주실 거예요. 휘핑하면서 녹인 젤라틴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자국이 남을 정도, 이렇게 위에 바로 안 퍼지는 정도, 이때 이제 짤주머니에 옮겨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끝내면은 그냥 이건 마시멜로지만은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뿌릴 거예요. 프리즌 스모어? 그건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아이스크림은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엿다가 이제 마시멜로를 짜볼게요. 위에다가 똑같이 짜주세요.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를 냉동실에 잠깐만 놓고 붙여줄게요. 이제 남은 이 마시멜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냥 마시멜로부터 먹어봐야 되니까. 오, 찐득찐득해. 살찌는 그 마시멜로 다 굳었습니다. 이제 완벽한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불에다가 구워볼 거예요. 아이스크림 뽑습니다. 오, 보이세요 지금? 점점 색깔이 나고 있어요. 오! 짠! 지금 두 개 다 구웠습니다. 와우, 먹어볼까요? 대박! 와! 겉에 마시멜로만 먹고 속은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거든요? 대박! 와, 구워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니 진짜 저도 놀랐는데, 먹으면서 와 진짜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먹은, 진짜 만든 것도 얼마 안 걸리고 먹은 것도 얼마 안 걸렸는데 너무 순식간이어서 하나도 지금 머릿속이 새하얘요. 지금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먹는 것도. 이게 프리즌 스모어라고 해가지고 속은 아이스크림하고 초코 뭐 이런 거고, 겉에 마시멜로 감싸져가지고 얼려져 있는 거를 이제 꼬챙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토치로 달고요, 겉면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에서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시멜로를 만들든지 프리즌 스모어를 만들든지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진짜 짱 맛있어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